지역 원일 플로라 아파트입니다. 아, 매달 30자리면 나오는 대창 하나, 그 다음에 또 대창이 6개, 대창이 7개, 중창 하나 나오는데요. 지금 여기서 손잡이 살짝 잡았는데, 이거 부러지는 거 보이세요? 보여줄게요. 이렇게 부러집니다. 가다처럼 부러져요. 이렇게. 자, 여기가 알미늄 틀은 자체는, 이 틀 자체는 알미늄인데, 이 플라스틱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부러집니다. 아, 요거는 간헤고를 다 교체하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배 이상 추가가 되고요. 추가된 만큼 인건비는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작업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 원일, 진접 원일 플로라 아파트인데요. 아, 원일 아파트들이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참고하셔서 저희가 작업이 힘들더라도 요거는 갈면서 다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. 아,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는 원일 플로라 아파트인데요. 아, 원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내부가 다 부러집니다. 그래서 다 부러지고 이렇게 대가리가 그냥 다 부러집니다. 부러진 거 새 걸로 다 교체했습니다. 새 걸로 다 교체하고 이제 추후에 모회 작업 해야 되는데, 아, 여기 일곱 개도 다 지금 모서리가 기존 거는 이렇게 눌었죠. 기존 건 눌었는데 이게 다 부러지기 때문에 새 걸로 다 교체 작업해서, 아,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정품으로 다 교체하면서, 아, 모회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존 가네고 부스러지는 거, 뽀개지는 거, 이렇게 뽀개집니다. 이렇게 뽀개지는 거 다 빼고요. 새 걸로 다 갈아 꼈습니다. 새 걸로 다 갈아 끼고, 이제서야 지금 보면, 아, 모여도 다 뺐고요. 아, 고무가스켓도 다 뺐습니다. 이제 새 걸로 싹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. 아, 잠시 후에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전체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작업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이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새 걸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요금 발생하는 부분은, 아,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모여 털까지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다 했고요. 모여 털까지 다 완벽하게 갈았습니다. 모여 털까지 길게 감한 거 보이시죠? 모여 털까지 다 갈았고요. 아, 잠시 후에 올라가서, 아, 이제 설치하면 작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, 아,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각형 간헤고가, 아, 오래되면 이렇게 다 쓰러집니다. 소리 들리나요? 이렇게 다 부스러져요. 부스러지고, 어, 모여도 다 갈았습니다. 잠시 후에 올라가서 설치하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진접 원일 플로라 아파트입니다. 원일 플로라. 아, 2104동 1001호인데요. 어, 방 1번에 하나, 대창 하나, 방 2번 대창 하나, 방 3번 대창 하나, 그리고 저 주방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. 안방에 양쪽 좌우로 해서 대창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에 두 개, 좌, 그리고 우 두 개. 총 8개 나왔는데,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, 아, 원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창호가 이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, 저기 지금 조그만 초파리벌레 못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? 저 위에 완전 요만한 벌레까지. 아, 그리고 여기 물구멍까지 다 테이프로 마감하라고 말씀드려서 다 드려도 했고요. 여기 간헤고가, 이 사각 간헤고가 제가 작업하기 전에도 찍었는데 그게 다 응고화돼가지고 고체화돼가지고 딱딱 부러집니다. 그래서 이걸 다 교체해서 하느라고 한 5시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. 아, 사장님 어떻게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? 네. 네, 고맙습니다.